여전히 정봉주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가 또 왜 지우는지 몰라. 아, 올렸으면 올린 거죠. 왜 지우는 겁니까? 자, 보세요. 장막 뒤에 숨어 이런 소중한 열정과 진정성을 악용하고 이재명 이름을 팔아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오직 한 줌뿐인 이재명 파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게 잘려나간 것 같은데 제가 왜 개딸들한테 그러겠습니까? 아, 여기 정봉주의 첫 번째 글이 여기 있었네요. 당원들과 이간질 갈라치기를 경고합니다 하면서 자기와 이간질을 한다고 또 끝까지 이렇게 페북에 올린 겁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살려주신 정봉주라는 걸 안다면 김두관 후보의 개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게 본인이었다면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이재명 파리를 얘기합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그 특화된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예. 그렇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와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유명세를 갖고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그 지명도를 올리고 선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서 예. 뭔가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서 어떤 그 본인의 인기를 올리고 지명도를 미디어에 좀 포커스를 받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개딸들은 무서운가 봐요. 그 너무 이제 분노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니까 그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또 갑자기 극소수 인사들 오직 한 줌뿐인 이재명 파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로. 근데 끝까지 이재명 파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또 개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시니까 이 프레임 전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분이 도대체 무슨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두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재명 8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네. 이 워딩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근데 왜 이재명 8이 하시는 분들과 왜 각을 세우려고 하죠? 이재명 8이 하는 분들이 다수잖아요. 예. 그 본인이 소수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예, 예. 그 이재명 파리 하는 분들이 오직 한 줌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파리 하는 분들이 한 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줌이 아니라 열 줌, 백 줌, 천 줌, 만 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내가 네. 이재명 파리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네. 김민석 의원이 하고 나섰고, 그렇죠. 김지호 전 네. 정무부실장 네. 그리고 나부터 밟고 가라 이렇게 네. 얘기 나왔고. 한준호 의원도 나 이재명 팔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고 맞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아예 대놓고 지금 갈라치기가 누구냐 네가 갈라치기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왔고 아 저도 이재명 팔이에요. 저 이재명 팔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세상을 앞당기려고 이재명 팔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친문들 똥파리들이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에 차마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얘기도 잘 못했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이재명 팔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친문 똥파리 세례로 유수의 방송국에서 돈 좀 버니까 그때는 괜찮으셨나 봐. 친문 파리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이재명 파리 대표적으로 했었던 분이 정봉주 의원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저 오직 한 줌뿐이면 저 사람들의 저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총선 내내 이재명의 측근임을 강조하고 유권자들과 만났었는데 그래서 저런 전략이 과연 그 정봉주 후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 최고위원 후보로 왔으니까 정봉주 후보가 내세우는 전략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유효한가 그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하시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뒤에 네. 영상으로 나오니까 한번 예. 보시고 예. 일단 이재명 파리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쓰고 있다. 이거는 네. 명백한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똥파리와 명파리를 라임으로 맞췄어요. 이 명파리들이 똥파리다. 네. 곧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잘하는 게 사실은 김어준이거든요. 김어준서부터 정봉주까지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네. 이제는 똥파리가 명파리니까 명파리 죽여라.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등등에서 명파리는 이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사타파 등의
떨거지들도 명파리가 이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 고맙게도 성수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저는 명파리라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 저는 친문 똥파리들처럼 누구 죽여라 그리고 사이버 불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파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던져줘서 똥파리 공격하듯이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이 프레임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포를 똥파리들에부터 당해보았던 그 공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발끈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홍위병들이 아니거든요. 홍위병 취급을 조중동이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수박들이 그랬던 것만 해도 피눈물을 흘렸는데 여태껏 이재명 파리 해가지고 최고위원회 나가서 그렇게 표를 받은 자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일하면서 많이 소름 받아봤죠.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의 악마와 전략들 여러 가지 겪어봤는데 이제 근데 사실 이재명 그 대표가 차기 이제 그 당대표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왜 저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이재명의 파리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저게 본인들의 어떤 그 득표에 본인의 예. 어떤 득표에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예. 제가 보기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이에요. 근데 왜 저런 전략을 들고 나왔나? 예. 그죠? 질문을 잘해주셨고요. 뒤에 그게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개파 정치라고 하는 말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명파리가 개파 정치다. 그러면 너희들의 똥파리도 개파 정치였다는 거네? 자인하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개파 정치입니까? 이거는요, 니들이 말했던 팬덤입니다. 팬덤. 소비자 주권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힘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정치적인 언어로 바꾸면 직접 민주주의고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감히 당원의 그 당원이 준 그런 권한을 지들의 권리로 착각하는 그런 놈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개파 정치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파 정치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그것도 조중동이 했던 짓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를 개파 정치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개파라고 하는 것은 개파라고 하는 게 그 정치적인 조직에서 항상 있던 거예요. 네. 어느 역사적으로 고대서부터 지금의 어떤 정치 조직에도 개파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개파 정치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파 정치가 나빠. 개파가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조직, 어떤 정치계 조직에도 다 개파라는 건 있는 거예요. 예. 개파라는 건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지 어떤 절대 다수의 당원들, 지지자들 이 사람들한테 사실 그 지지를 얻고 있다면 그것이 다수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정치 형태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정치 행태를 그 어떤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엘리트 그룹이 아니라 당내의 엘리트 그룹 이른바 뭐 다선 의원이라든지 오래된 어떤 당뇨라든지 이런 엘리트 그룹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지자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이 세력을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세력들이 당원들에게 그 세력들조차도 당원들에게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총선에서 모두가 이재명 파리를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절대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이재명 파리에도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권자이자 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말 치가 떨려요. 자, 보세요. 개파 정치로 패배를 했다. 그러면서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이 낫다. 이건 개파 정치의 피해 맞습니다. 저걸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친노예요, 친노. 그러니까 넌 이제 친노도 개파 정치라고 하는 거네요? 너님은? 좋아요. 그다음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 박근혜가 낫다. 이거는 개파가 아니었어요.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낫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레디컬 패밀리였습니다. 이게 개파였다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의미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저거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레드컬 팸이었어요. 그리고 안철수가 우리 내부입니까? 아직 안철수도 내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만약에 안철수를 염두에 뒀다면. 그리고 이게 도대체 글 자체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굉장히, 갖다 붙인 거죠. 네,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고요. 예. 네. 예, 계속 자, 말하죠. 보세요. 이재명의 정치가 개파 없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탄원을 했잖아요. 사면해달라고. 개파 없는 정치이기 때문에. 어? 김동연한테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경기 도지사를 사실상 만들어줬죠. 그죠? 개파를 초월해서. 예. 이재명도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자기 모든 조직을 다. 네. 자신은 혼자서 뛰었습니다. 김남국 하나 데리고. 거기 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공보단을 그 이끄는 공보단 부단장을 했었죠. 그만큼 사실은 그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 네. 저러다가 진짜 그 자기가 그 계양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저희들이 저같이 주로 이렇게 현장에도 그렇게 시간 때문에 잘 안 나가는 그런 사람도 현장에 나가서 그걸 쫓아내면서 찍었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때, 근데 결국은 김동연한테 네.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팽 당했죠. 좀 길게 말해주세요. 아니, 팽 당했다고만 말하면 어떡해. 팽 당했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후회는 없는 거죠. 사실은 당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아성이 경기도가 됐거든요. 가장 네. 많은 당원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있으면서 이루었던 성과들, 거기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기본주택을 얘기하고, 기본금융을 얘기하는 예. 그 본부가 경기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개혁적인 정책들, 개혁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도민과 함께, 그 다음에 당원들과 함께 심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민주당의 교두보를 지켜야 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말 지방선거가 완전 박살이 났죠. 예. 민주당이 전부 다 패배하는, 전부 다 패배, 유일하게 진짜 경기도에서만 이겼었죠. 거의 네. 유일하게. 뭐 기초 지자체들도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구청장들 같은 경우 다 뺏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들. 사실 그런 소중한 자산을 사실 지킨 거거든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정봉주 후보는 다른 당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아 다른 당이 있었군요. 네. 저분이. 아.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열린민주당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다른 당 나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재명 그 지지를 하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지지를 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에 당을 헌납했잖아요. 열린민주당 당원들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그리고 당을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개파 정치를 차단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저기 우리 강북 갑인가요? 강북 의뢰 나오셨죠. 그죠? 예. 강북 의뢰 나오셔서 이재명 파리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목발 경품 끔찍한 그 반인권적인 그런 발언 때문에 잘려나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해명을 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죠. 그렇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총선에서도 굉장히 큰 해악을 남긴 거거든요, 이건.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정봉주 우리 후보가 그런 우리 그 이명박 정부에서 열심히 싸웠던 공로들 그런 거 공로들 다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예. 이분이 이렇게 한계가 어떤 확장성이 없어요. 우리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사실 저희가 선거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보 예. 자체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확장성이 없어요. 말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 예. 그런 말실수 때문에 말실수라는 게 저는 말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말실수가 이어지면 그 사람의 그 철학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너무 가벼운 사람이고 예. 철학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도 그런 말실수
어떤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해악을 미쳤는데 이번에 또 그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또 저렇게 그 분탕질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분탕질을 하면 그 당원들한테 어쩌자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기자회견문이 자신 있어서 한 번만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란다면 그러면 김준혁 의원은 왜 속였습니까? 자, 김준혁 의원의 고백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대외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삼부토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대외 요청이 됐던 거예요. 거짓말했네.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바뀌어요? 이용당. 이용당. 아이고. 지금 속이 어느 때인데? 야, 이거 난리야. 이거 너무 웃긴다. 말 한 마디면 그냥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뭐 예의일 수 있나요? 잠깐만. 너무 아니 저 아까 저희 국회의원분 내가 어떻게 가서 가자마자 누워놨어 내가. 내가 여기다가 너가 근데 의원님은 찐명이잖아 원래요. 감사합니다. 아, 뭐. 예, 김준혁 의원의 저 분노한 표정 보십시오. 네. 저분이 저렇게 화를 잘 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이용당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원래 소통관을 그 빌리는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원이 꼭 그 소통관이라는 게 기자들이 이제 머물고 있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 이렇게 국회에 있는 장소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임대를 하려면 국회의원 명의로 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같이 원외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빌릴 수가 없어요. 예. 국회의원을 껴야 되는데 얘기를 한 거죠. 그 내가 삼부토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저 김진혁 의원님, 김진혁 의원님이 그러니까 빌림을 허락한 거죠. 예. 빌림 명의로 본인 명의로 빌림을 허락했는데 내용을 다른 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디어 이해하게 된 게 뭐냐면 김진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할 때. 기자회견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항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 있어! 나가 있어! 이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속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기자회견문을 제대로 읽어봐 달라고 우리한테 강요를 합니까? 기자회견문이 제대로 됐다면 그거 김준혁 의원한테 보여주고 이걸 한다고 했어야죠. 그리고 소통관을 빌릴 때 사전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제출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루 전에 빌려야 돼요. 그럼요. 그 당일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전에.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기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은 아무도 빌려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통관에서 못하고 그 복도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기자회견이 두 번째 기자회견, 그러니까, 명파리, 이 부분의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올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디어 쇼츠의 영상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강녀TV의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강녀TV 진짜 기류의 전사입니다. 정봉주가 기류의 전사가 아니라 강녀TV가 기류의 전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 쇼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원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하셔야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이렇게 웃었냐? 왜 인사? 당원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한마디 하셔야죠. 지금 영상을 찍는 사람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걸 옆에서 제지한 겁니다. 좀 당원이에요, 당원. 저분들이 레이저가 좀 무섭네요. 성공적 의원. 예. 당원 알기를 졸로 알고, 그냥 자기한테 지지만 해주면은 그게 그런 거수기들을 원하는 자가 정봉주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수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원들은 거수기 하라 그러고 본인은 거수기 안 하고 당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보니까 그리고 또 친명팔이라고 그렇게 해서 겨냥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득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 대표 최고위원 1등을 하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1등을 하고 싶었던 모양에서
제가 보기에 겨냥한 거는 김민석 최고를 아무래도 겨냥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 아니요. 제가 타겟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겨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김민석 최고위원 본인이 이제 1등 할 것 같았는데 보니까 2심이 뭐 김민석이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권력 게임에만 너무 좀 익숙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지난번에 국회의장 사태를 계기로 선출 사태를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강화 움직임 더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총선에서 어떤 당원들이 공천을 전부 다 개혁 공천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저처럼 불쌍한 사람 하나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개혁 공천을 한 그 당원들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직접 민주주의 공간이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도당 위원장들도 직접 선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원외 도당 위원장이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너무 과열됐다 싶을 정도로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이 열린 이 와중에 예. 본인이 어떤 지명도를 가지고 예. 그 열매를 혼자 권력 어떤 그런 자리를 따기 위해서 저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민병선 기자님이 해주신 건데 직접 민주주의의 지평이 열렸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민주주의 하기 싫은 거죠. 실제로.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과연 그런지 이 정봉주 후보의 마음을 나름대로 잘 안다고 선택이 돼서 JTBC의 장르만 여의도라고 하는 곳에 출연한 친문 서용주 전 대변인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그 대신 들어보시죠. 계산된 거예요. 뭘 계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이익이 아까 노영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경기대첩. 네.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본인의 이 발언이 3일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에서 그 발언이 말하자면은 뭐 덤유혁신이 아니더라도 네. 뭐 재명인의 말이든 아니면 강성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3일 동안. 네.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정봉주 후보는 사실상 이게 좌표가 찍히면 네. 거의 이제 회생불능이 돼야 돼요. 경기도에서 한 5등이나 6등이 돼야 되는데, 됨에도 불구하고 3등을 찍었는데 2등하고 별로 차이 없는 3등을 찍었어요. 아, 그럼 거기서 자신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맞다. 명팔이 하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정부 잘 싸우는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용주는 지금 당원 탓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뽑아줬잖아. 그러니까 제가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넌지시 밑에다 까라는 건데 경기 대첩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더 이상 밀려나지 않는다. 절대로 더 이상 5등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니까 뭘 했다?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쥐어주면 어떻게 할 사람이다? 권력을 마구 휘두를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이걸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서 사실 최고위원회라는 게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최고위원들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네. 과연 그러면 저분은 그러니까 자기 마케팅 지금 원외 인사잖아요. 아무튼 그 제일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급선무는 최고위원을 통해서 지명도를 또 한 번 높이고 다음에 꼭 배지를 달겠다라는 그건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그 이 마케팅을 위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좀 선정적인 말들과 그런 것들을 좀 쏟아낼지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발언을 좀 자제했잖아요. 네.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발언을 자제한 건 아 그래 뭐 정봉주 워낙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주일 상간에 또 벌어지는 이런 행태들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도를 넘었다라고 저도 좀 판단이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계속 이 명파리를 아니 우리 저 기자님도 네. 속해 있는 더민주혁신회의로 낙점을 하고 같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완전히 이재명의 홍위병들이다. 그래서 네.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파리를 하면서 결국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의 네. 예, 프레임을 만들어서 조중동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그 홍위병이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예. 홍위병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지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절대자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 이렇게 안 좋은 행위를 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더민주혁신회의가 탄생한 그 시기를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그 수사를 받고 있고 굉장히 그 이 9월 전에 한 7월이나 6월쯤, 그러니까 작년 6월이나 5월쯤 더민주혁신회의가 탄생을 해요. 당내에서 이재명이 힘을 못 얻고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힘을 못 얻는 상황에서 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외 인사들이 만든 조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어떤 힘을 갖고 당에서 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처음에 조직인 거예요. 원외 자발적 인사들이. 조직이죠. 원외 예, 자발적 조직. 원외의 자발적인 조직이고 저도 속해 있습니다만 그런 조직을 지금 와서 어떤 그 홍위병이다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비판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저거는. 더민주혁신회의의 성명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자 중앙일보 기사대로 정봉주 후보가 지목한 명파리가 혁신회의가 맞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쓴 페이스북에도 더민주혁신회의가 아니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줌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더민주혁신회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지금 보니까 기사에 저도 정확히는 예. 기사에 나온 거로는 지금 막 7, 80명? 예, 10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100명이 안 되니까 한 줌이에요. 네. 그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진짜 이분들이 좌지우지할 정도면은 이 더민주혁신회의의 그 무슨 상임 대표 이런 사람이면 무조건 공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 대표가 강 의원이에요. 떨어졌죠. 네. 광주에 도당 여정 나갔는데 또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탄생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던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좀 힘을 얻고 공천에서 힘을 가지고 뭐 어떤 그 과정을 진행을 해서 그게 이제 더민주혁신회가 어떤 그 이재명과 정말 가까운 이런 조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봉주 후보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돼서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건데 왜 없어 못 들어오나? 왜 그 사람들이 본인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더민주혁신회의를 지목을 했다면 그렇게 그 비판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가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예. 총선에서도 많이 당선이 됐고 그렇다면 그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렇게 지목을 해서 또 이렇게 그 우리 보수 언론들이 저렇게 또 갈라치게 해가지고 또 저런 갈등들이 마치 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막 이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 있냐 하는 그 소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전체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정봉주 후보의 실체도 알 수 없는 명파리 지목으로 주체적인 선택을 한 당원들이 보수 언론에 모욕당하고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혁신회의는 호가호위한다고 지목당했습니다. 실제로 혁신회의 출신들이 초선으로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원외에 있었던 뭐 지자체장 출신들이라든가 또 뭐 시의원, 도의원 출신들이라든가 이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를 하는 거고 그래서 초선들로 그 선택을 받아가지고 많이 저 혁신회의 안에서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피눈물 나게 잘려나간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단체도 저 단체예요. 맞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증인 있잖아요. 민병선 후보. 네. 저를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하여튼 저도 뭐 혁신회의 멤버였고 이재명의 측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목이 됐지만 저도 공천 못 받았잖아요. 예, 날라갔잖아. 예, 그만큼 어떤 공천 과정이 합리적이고 당원들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것이. 자, 날라간 사람 다 이렇게 한번 읊어드려봐. 진짜? 이건... 오히려 측근이란 이유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고 비껴놔야 되는 그런. 그래 놓고선 측근이기 때문에 또 딴짓도 못하니까 추미애 대표
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셨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진짜 정당 정치고 당원 중심 정치 아닙니까? 어? 가짜 명부 만들어갖고 당원들, 어? 그리고 졌다! 그러면 튀어나가고! 이낙연처럼, 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정봉주 후보 자체가 이 혁신회의의 투쟁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최고위원 후보도 못 나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힘을 얻게 되니까 저 새끼부터 죽여야지. 그러면서 더민주 혁신회의를 까는 겁니까? 예, 아마 본인이 그 혁신회의가 당에서 힘을 얻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정정당당하게 좀 멋있게, 예. 멋있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명서대로 정봉주 후보는 유튜브를 통한 공개 토론 하십시오. 김성수 TV에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 못 옵니까, 여기는? 여기는 명파리 하는 데잖아요. 명파리 하니까. 당원 지지자들의 조직적 대중활동을 여의도 엘리트의 시각으로 폄훼하지 말아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더민주 혁신회의는 제가 제일 심하게 감시하는 조직입니다. 왜냐고요? 명파리 할까봐. 그리고 중요한 워딩이 나왔네요. 여의도 엘리트.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의원들, 국회라는 어떤 여의도라는 그 폐쇄된 공간 여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개혁적인 정치를 하자고 만든 게 더민주 혁신회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득권의 시각에 벗어나겠다라고 했던 거를 강조했던 조직이잖아요. 예. 그럼 저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민주 혁신회의의 상임대표 강위원 씨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요. 그런데 호가호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오히려 강위원 씨는 단 한 번도 김성수 TV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부르려고 했다가 선거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못했어요. 이게 명파리들의 피눈물입니다. 친분이고 나발이고 없어. 오직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다면 나부터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온갖 사쿠라들이 전부 다 이재명 파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조차도 어? 그냥 험한 소리 한번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이 불쌍한 명파리들입니다, 진짜. 그런데 아주 대놓고 이제 온갖 단톡방이나 온갖 또 채팅방 이런 데서 김성수가 조리돌림 당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 예. 제가 좀. 명파리라고. 제가 예. 좀 지켜드려야 되겠네요. 예. 네. 여러분들이 예, 김성수 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멤버십 많이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하셨던데 그 부분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정성호 의원. 네, 정성호 의원이 한마디 하셨고 그다음에 뭐 고민정? 자, 정성호 의원이 명파리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경기 대첩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교묘하게 겹치는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입니다. 김경수 복권이 발표되자 바로 기자회견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파리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정 의원은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좋아요를 누르셨더라고요. 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내셨어?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후보 지지하느라고. 진짜 웃기죠? 이제 우리들의 대권 후보가 나타났다 이겁니까? 근데 어떻게 해? 김경수는 절대로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간다는데 내각제에 총리 후보면 오를까?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에서 얘기했듯이 김경수 두고 엇갈린 야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명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 영남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 영남의 구심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민주당의
인재가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같이 동참하자 이런 얘기했죠. 비명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끌어내리자, 김경수를 앞에 내세워서 그런 얘기예요. 저 최재성이 아주 네. 그냥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의미 있는 말을 했네요. 네. 연말 귀국 시 의미 있는 지지율 나올 것.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